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고개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가치를 잃었던 이 길이 옛모습 흙길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봄을 맞아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가벼운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 우거진 나무 사이 곱게 뻗은 흙길로 3355 산림욕을 즐깁니다. 한쪽에서는 흙길의 감촉을 느껴보기 위해 짚신 차림으로 걸어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멘트였던 길을 흙으로 되돌려놓은 기념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연을 함께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나서 정말 좋았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이 연풍세제는 문경세제와 이어집니다.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급제의 꿈을 안고 걷던 고개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5년 이화령 고갯길이 개통되면서 도로의 기능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상실한 이 길은 주요 길목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세제 복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5km의 시멘트가 깔렸던 이 길은 지난해 11월부터 옛날 모습 그대로 폭 4m의 흙길로 복원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를 한 830여 차를 제거를 하고 그 마사토 흙을 갖다 다시 부설하고서 다지고. 시멘트로 끊겼던 백두대간 허리의 생태축도 흙냄새와 함께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 통로가 되어줌으로써 황토끼리 다양한 종 다양성의 확보와 서식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고요. 잘 가꾸어진 문경세제와 대비되며 빛을 잃었던 연풍세제는 산림욕과 걷기 열풍을 따라 자연치유 산책 구간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